예, 건국대학교 입학 사정으로 재직 중인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건국대학교 소개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입학 사정관 전형 수시 정시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국대학교 1931년에 개교를 해서 충주의 제2캠퍼스가 있습니다. 충주의 제2캠퍼스가 있고 올해로 한 81주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 이제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노벨 경제학 수상하신 분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노벨상 수상자가 세 분이 이미 연구와 교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거리상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거리가 많이 멀지 않나,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이고 교통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 동서울터미널도 가깝고 좀 위치상 좀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캠퍼스가 넓죠.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관모라는 호수가 있고 캠퍼스가 넓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학 재정이 탄탄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옛날에 건국대학교 화양리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상전벽해의 발전을 모습입니다. 대학 재정이 약 2000년도에 저희가 3천억 규모였습니다. 예결산이 한 3천억 규모였는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그러니까 12년 만에 예상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2000년대 초반의 이미지 생각하시면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롯데백화점 평천점인데 저희 건국대학교 바로 여기가 건국대학교 병원이고 건국대학교인데 여기서 길을 바로 건너면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밑으로 이마트가 있고 여기 이제 더 클래식 500인데 이 부지가 다 저희 건국대학교 땅입니다. 여기가 다 저희 건국대학교 땅인데 롯데 계열에 임대를 줘가지고 여기서 소위 떼돈을 벌었습니다. 저희가 떼돈을 벌어서 이제 그렇게 1조가 넘는 예상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연세대 다음으로 예상 규모가 많습니다. 이 건국대의 발전된 모습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실감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다른 대학 설명을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입학사정관이 잠재능력, 소질, 발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인재상에 맞게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성신이라는 대학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성신이라는 인재상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에서죠. 먼저 교과 성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별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교과목이죠. 그런 교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 학생들이 스스로 쓰는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담임 담당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런 추천서도 핵심 역량 인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변별이 많이 된 요소인데 포트폴리오랑 학생비 비교과라고 하면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교과가 아닌 걸 말하겠죠. 교과 성적 외에 수상 실적이라든지 출결, 봉사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학생부 교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인데 올해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자기 추천 전형, 전공 적합 전형, 기획균등 전형에서 총 67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이 소폭 확대가 되었고 자기 추천 전형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 같은 경우 1단계를 학생부로 선발하는 것을 서류평가 100%로 바꾸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원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8월달부터 원서도 시작인데 작년에 자기 추천 전형이 91명 선발했는데 올해 21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13명. 2배 이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인원이 늘었으니까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형, 전공적합 전형이나 기획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전형을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 방법이죠. 평가 방법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게 다릅니다.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올해 제일 많이 선발을 하는데 서류 평가를 1단계로 100% 서류 평가를 100% 선발을 합니다. 그 외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나 특성화 고졸도 마찬가지로 서류 평가 100%. 그 외에는 학생부로 100%를 1단계로 걸립니다. 이거에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입학사정관 평가요소를 말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학생부의 비교과 이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서류라고 그럽니다. 다큐먼트 서류라고 그럽니다. 그걸 모두 다 반영해서 하는 게 뭐다? 서류평가.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 반면에 전공적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로 100%를 선발합니다. 학생부로 100%, 6배수를 거릅니다. 6배수를 거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같은 그런 교과성적으로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라, 서류평가가 1단계로 100%가 되어 있는 것과 학생부가 100%가 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내신이라고 그러죠. 내신이 좀 낮더라도 다른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수상실적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면 교과 성적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제출할 서류인데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 교사 의견서를 다 제출하고 기획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게 한 10매 정도 예정이고 나중에 그 개별 상담 시간에 문의하시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추천 전형인데 올해 졸업할 예정이랑 그 다음에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장점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제일 처음 먼저 실시하는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자기 추천 전형이 다른 말로 1박 2일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왜?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1박 2일 그러죠. 강호동 1박 2일 보시는 분들 아실 건데 1박 2일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이렇게 건국대학교 모여가지고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연수원이나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모두 다 모입니다. 일종의 감금이 되는 거죠. 핸드폰 다 수거하고 뭐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거 듣는 장면이고 첫 번째 면접입니다. 이게 면접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면접, 그 다음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면접입니다. 이렇게 입학사정관이 세 분이 학생이 낸 서류를 검토하시는 모습이죠.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낸 서류가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학생이 이제 첫 번째 하는 면접인데 이게 첫 면접이라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학생이 많이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면접이니만큼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최대한 지원 동기를 묻는다거나 그렇게 학생들의 편안하게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면접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특강도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면접인데 일종의 토론 면접이라고도 그러죠. FTA에 찬성하는 학생, FTA에 반대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토론을 하는 면접입니다. 이렇게 입학사정관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시계입니다. 시간을 재는데 입학사정관은 지켜보고 계시고 학생들은 자기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대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자기의 논거를 잘 주장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밤 10시나 9시쯤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관과의 대화도 실시합니다. 이렇게 여기 입학사정관들이랑 보고 계시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카프리선입니다. 카프리선. 카프리선인데 이것들이 다 과자들이고 이렇게 건국대학 1박 2일 면접에 응시하시면 이렇게 카프리선을 비롯해서 먹을 것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요새 입사 시험할 때도 이렇게 합숙 면접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적자를 감수를 하고 실시하는 면접입니다. 이게
적자를 감수하고 실시한 면접인 만큼 학생들이 많은 것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매력적인 면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관과 대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이 날이 저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면접입니다. 발표 면접인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의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이드북인데 이런 가이드북을 나눠줍니다. 가이드북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에 한 20분 정도 언어영역 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한 20분 정도 메모할 시간을 줍니다. 메모할 시간을 주고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5분 정도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그렇게 실시하는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선배가 얘기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 다른 별명이 1박 2일 면접입니다. 1박 2일 면접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올해는 우선 선발과 일반 면접은 아니어서 우선 선발을 한 70% 선발을 할 예정인데 우선 면접 대상자가 되면 1박 2일 면접을 다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 면접 토론, 아까 집단 면접, 발표 면접인데 그 중에서 개별 면접만 실시를 하고 그 외에 30%의 담배수 학생들은 집단 면접과 발표 면접까지 다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 전형이 전공적합전형입니다. 전공적합전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를 6배수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최장의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3배수 이렇게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발표 자기 추천관 전형 같은 경우는 개별 면접, 그 다음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단 면접은 실시하지 않고 개별 면접이랑 발표 면접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회균등 전형이라 해서 기타 전형들이 있는데 뭐 혹시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5.18 민주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뭐 이런 학생들 있으면 혹시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특성화 고교 출신 학생의 뭐 학생이 있다면 이쪽으로도 저희는 선발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입니다. 작년 경쟁률. 자기 추천 전형. 이게 아까 1박 2일, 1박 2일 면접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박을 해야 돼서 그런지 좀 박이 터졌습니다. 경쟁률이 한 28대 1 정도 되었고, 다른 거는 조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낮았는데, 올해는 91명이 아니고 202명 이상 선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모집 6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년에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천장 정도 해서 이렇게 뭐 교육 재학 기간 중에 모집 단역 관련 준비과정 노력에 대해서 소설하고 향후 지도에 대해 기술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격했는지 합격 사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합격한 학생인데 영어 동아리를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고 한국 컨벤션 봉사단체에서 영어 편집 번역 봉사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추천 전형으로 응용생명과학부에 합격을 한 학생인데 바이오스 캠프, 내과 캠프 등에 참여를 했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김치에 관한 논문을 쓴 학생입니다. 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써서 그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입증을 받아서 합격을 한 학생이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김치하고 웃고 있습니다. 네. 김치에 대한 열정이 사진 찍을 때조차 나타난 학생. 그 다음에 소를 사랑한 시골 여고생인데 이 학생한테 농어촌 전형을 합격을 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홍천에 있는 농어촌 여고에 합격을 한 학생인데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제역이 창궐했던 시기에 소와 같이 먹고 소와 같이 자고 자기 방에서 그랬던 학생. 소를 사랑했던 마음을 잘 표현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도 합격을 했던 학생. 그 다음 수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부수 전형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수능 우선 학생부는 인원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논술 우수자 전형이 변경이 되는데 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이 모집 인원이 500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확대가 됩니다. 500명으로 확대가 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인문계는 인문 및 사회와 상경계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면 통합되고 국제화 전형이 세분화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논술이 뭐 80%, 논술이 80%. 그러니까 논술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거죠. 말 그대로 논술 우수 전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부는 20%인데 실질 반영 비율은 많이 안 높습니다. 많이 안 높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두 문제 정도, 자연계는 여섯 문제. 그러니까 문제 수도 그렇게 많지 않죠. 단기간에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학생들 용어로 안습이라 그럽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어서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를 해야 수능 이게 논술 성적이 우수하지만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우선 선발이 되려면 세계 영역이 4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두 개에다가 2등급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선 선발이 되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이상 2등급,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세 개 영역 이상이 5등급, 그러니까 1등급 하나에 2등급 두 개. 그럼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이상 3등급. 대체적으로 저희 건국대학교는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인문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장력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의예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 전형입니다. 국제화 전형 올해 원래 학생부형과 면접형으로 올해는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형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작년에는 논술을 봤었는데 올해 논술 고사를 폐지를 할 예정이고, 학생부형 같은 경우 공인학 성적이 60%에 학생부가 40%, 학생부형이기 때문에 학생부형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장점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형 같은 경우 공인학 성적 100% 해가지고 1단계를 거르고, 그 다음에 공인학 성적 40%에 학업 적성 면접. 이거 학업 적성 면접은 말 그대로 영어 스피킹, I'm going to introduce myself 이런 거 있죠. 그런 영어 발음이 좀 된 학생들, 영어 발음이 좀 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스피킹하고 프레젠테이션 좀 자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조금 응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학업 적성 면접이 60%입니다. 60%.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을 보면 이렇게 토플이 IBT 100점이나 토익 900점, 탭스가 850점, 인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있으니까는 그 자격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하려면 좀 더 높습니다. 그 합격이 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개별 상담 시간에 물으시면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자연계, 중어중문학과 이런 것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기나 체육 듣기자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우선 학생부. 수능을 우선적으로 보는 학생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100%,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데 그 학생부를 반영하기 이전에 뭐가 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우선 4, 그 다음 일반은 2, 자연계 5, 3, 4, 2, 5, 3. 그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그 다음에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올해 수능 우선 학생부는 500명 가량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은 학생부가 1등급이나 2등급, 전공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1등급에서 2등급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 저희는 나군이 주력군입니다. 가군에서는 한 50여 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이고, 나군 같은 경우 600여 명 많이 선발합니다. 수능 100%, 수능 10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 비교과가 중요하죠. 비교과에서 수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우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고, 그 다음에 뭐 국제화 전형 아까 뭐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소액 성적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다음에 논술도 아니다. 마지막 보루죠. 마지막 보루. 6월달에 응시했던 그런 뭐 모의고사 성적 이런 데 잘 나온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수능 100%, 수능 100%니까 한번 응시를 하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군 같은 경우는 올해 우선 선발을 신설했습니다. 수능 100%가 있고, 그다음 일반은 학생부 30에 수능 70%. 그 외에 뭐 기타 보시는 전공은 다음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정시에서 외국어 반영률이 조금 높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외국어 35%, 35%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수리 가형을 반영하는데 30%에 외국어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과대학 같은 경우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응시를 하셔야 표준점수의 5% 가능성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영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다 응시를 하셔야 되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두 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식 모집에서는 1학년은 그 학생부가 없고 2, 3학년을 100%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으로 100%를 반영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고,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만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별 상담 시간에 좀 맞춤형으로 자세히 한번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